언제 봐도 유쾌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그렇죠. 울랄라 세션. 자, 벌써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연이어서 신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의 선다에서는요, 퍼포먼스의 장인, 무대를 집어삼키는 울랄라 세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울랄라 세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예. 야, 아유, 네, 에너지로 꽉 차셔가지고 너무 기운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영희님께서 오늘 울랄라 세션 나오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제천 비행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반가워요.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미라님은 야, 울랄라 세션 오늘도 잘생겼다 하셨고, 박경수님은 아, 보는 라디오로 보셨나봐요. 몸 푸는 거 무슨 일인가요? 다들 스트레칭 하시네. 혹시 이따 춤도 추시나요?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네. 보통 오시면은 이렇게 성대를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세 분이 갑자기 몸을 막 이렇게. 아, 저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던 습관들이 네. 이제 뭐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면 이제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또 노래가 잘 맞죠, 노래 잘 맞아요. 아, 네. 몸을 풀려야. 하긴 네. 그러겠지. 네. 야, 이완이 되니까. 네. 정희수님이 가요계의 재간둥이들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재간둥이라기엔 이제 벌써 10주년이야. 야, 10주년? 그쵸. 재간 둥이 둥이까지보다는 재갈 재간형들이 재간형들이 하지 않을까. 자, 허지웅 쇼에서는 우리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는 라디오 이렇게 좀 열려서 다들 화면도 보고 계시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의 맏형 승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의 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이구, 여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의 네, 셋째 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구나. 어, 이거야, 이거. 네. 어, 요쪽이, 요쪽이 아, 여기. 아, 아, 다른 두 분은 저기. 카메라가 네. 이렇게 많다니. 어,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자, 자기 카메라 확인하시고요. 네. 네. 10주년 어때요? 10주년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이제 또 활동하게 될 10년에 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10년을 더 활동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아까 명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구나. 예, 그리고 확실히 10년이란 세월이 무시할 수 없는 세월이구나. 이게 몸이 좀 많이 좀 예전보다는 그렇죠. 조금 무거워진 스트레칭을 한 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네. 다음 제네레이션을 준비해야죠. 아, 그럼요. 한 시간씩은 해야 돼. 아, 네. 아, 네. 네. 최도원 씨는 네네. 2015년에 합류하셨어요. 네네네. 다른 두 분은 이제 원래 초창기 때부터 쭉 하셨던 분들이고. 네. 근데 2015년에 합류했어도 그 전부터 울랄라 세션이랑 인연이 깊었다고 하는데. 네, 원래 데뷔 전부터 예. 같이 활동을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언더에서는 원래 같이 활동했었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는 이제 숙소 생활하면서 같이 예.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다른 두 분보다 막내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뭐 피부결이나 톤이 조금 저희랑은 좀 많이 다르죠. 방금 제가 물어봤을 때 상당히 불쾌하다는 느낌이었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살짝, 살짝 이런... 눈에 살기가 네. 보이면서. 그럼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 10주년 중간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네네. 사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했고. 네네네. 어떤 감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뭐 막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뭔가를 막 하면서 계속 작업도 하고 뭐 공연 준비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됐다 그래서 격세지감. 아, 격세지감이에요? 네, 느낍니다. 이번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안녕 써야지. 아, 세상에. ULS 프로젝트라는 네. 걸 만드셨어요. 네. ULS 프로젝트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 이제 데뷔 10주년을 기념을 한 예. 앨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 울랄라 세션의 이니셜 ULS를 따서 앨범 그 U의 메시지를 하고 하나하나 단원마다 메시지를 했고 예. 이번에 나온 앨범이 이제 L 앨범이에요. 아~ 그래서 사랑이라는 러브라는 주제로 예, 오마주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S는 뭐예요? X는 약간 좀 시크한
섹시 약간 시크한 섹시 약간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느낌 시크한 섹시요? 잘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미 시크 섹시하신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미 장난 아니신데 지금. 아 타이틀곡이 네. 오마주 그쵸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오마주 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닮아지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마주라는 곡을 냈는데요. 예. 그 가사 안에 저희가 닮고 싶고 좋아하던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어떤 노래들을 조금씩 인용해서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조금씩.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오마주네요. 네, 오마주. 맞습니다. 그 안무도 저희가 오마주에서 그런 것들을 짧게 넣었고요. 한 아티스트 분들 한 6, 7분이 들어가 있어요. 한 곡에? 네. 한 곡에. 네. 그래서 그걸 찾는 재미도 조금 있는 곡이다. 네. 그러면 네. 혹시 그 오마주의 대상이 된 그 아티스트들한테는 따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했는데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 오마주인데 뭐. 네, 오마주라서. 네. 좋은 거지 뭐. 아 바로 들어. 예. 지금 라이브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설명해주신 타이틀곡 오마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방금 전까지 격하게 몸을 푸셨던 분들입니다. 어떤 라이브를 보여주실지 여러분들 보는 라디오로 확인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울랄라 세션의 오마주 라이브로. 괜찮으실까요? 네. 예,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예. 어떤 말로 널 표현할까? 내 눈은 카오링 사밤 마늘의 펄. 오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어쩜 놈나게 이런 천사. 어머님이 누구니? 노래말보다 어떤 멜로디보다 넌 날 노래하게 해. Sing like a 뚜루뚜뚜 따따라 매일 널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 일할 때도 I like it, 잠잘 때도 I like it, 너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제 가득한 말투까지 넌 내게 너무 완벽해. 가정이 내 이름 불러주면 하루하루 다 가져왔어. 산소 같은 너 이제 너 없는 날 상상이 안 돼.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지금처럼 내 곁에 서서 정마부 찬물상엔 너의 미소에 따스한 봄날 꽃가루가 날려. Oh yeah.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 어떻게 해 다른 마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떤 노래말보다 어떤 멜로디보다 넌 날 노래하게 해. Sing like a 뚜루뚜뚜 따따라 매일 널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 웃을 때도 I like it, 화낼 때도 I like it, 너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색한 그 말투까지 넌 내게 너무 완벽해. 가정이 내 이름 불러주면 yeah. 하루하루 다 hey. 가져왔죠. 산소 같은 너 이제 너 없는 날 상상이 안 돼.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지금처럼 내 곁에 서서 정마부 너와 손을 잡고 너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나도 모르게 너를 닮아가고 있어. You're my star, star. 언제나 내 손을 잡아 이제 너 없는 날 상상이 안 돼. 잘할게.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지금처럼 내 곁에 서서 정말뿐. 야. 예. 아. 이런 노래입니다. 야, 우리 청취자 웅냥이 분들은 몇 개나 찾으셨어요? 아, 저
하루하루. 하루하루. 어. 네. 하루하루랑 룰라. 네, 네 맞습니다. 룰라 님이 노은이도 있었고요. 아. 네. 아 그리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박경수 님은 샤이니의 산소 같은 느낌. 아, 네. 맞습니다. 3256 님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아이유의 부 찾았어요. 네, 네. 어, 이것도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오, 네. 어, 1390 쓰시는 분께서 너무 신나서 당장 집에 가고 싶어요. 6시 퇴근 언제 올까? 어, 오빠들 이거 약간, 책임지세요. 이거 약간 핑계 아닌가요? 서연아님은 라이브 대박, 춤도 대박, 올라라 세션도 대박. 역시 라이브는 올라라 세션이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우님이 어 이거 한국을 빛낸 100명의 노래가사 모음집인가요? 빛내신 분들은 확실합니다. 네, 빛내신 분들은 확실하죠. 아, 야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구나.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죠. 어, 네. 어 어머님이 누구 분이 나왔었나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야 장세정님 어, 귀썰미가 장난 아닌데. 김현진님께서 단독 콘서트 송학리에 끝난 거 축하드려요. 아. 박진스, 후러쉬, 트로초이, 인세븐 너무 먹고 싶은데 울랄라랜드 시즌 2 언제 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네. 어, 우리 박경수님도 울랄라 세션 단독 콘서트 다녀오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앵콜로 불러주신 서쪽 하늘이랑 바람의 노래 들으면서 맨날 울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어, 얼마 전에 끝난 이 단독 콘서트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어 홍대 인근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사실 진행하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공연 진행하는 그 편곡도 어려웠고 그리고 연주자분들 스케줄도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무팀과 연습을 하려고 이 편곡이나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연습할 시간이 일주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밤새 가면서 예민한 서로 예민한 상태에서 컨디션 관리하면서 스케줄도 하면서 네. 하루에 한 3개씩 하면서 네. 또 공연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네.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그 파이널에 그 콘서트를 딱 했는데 어? 또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네.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죠? 그 힘들고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 산에 오를 때도 예. 오르는 길은 너무 힘들지만 올라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일단 잠깐 이 기간 고생하고 에. 팬들이 보답하는 순간 에. 너무 그렇죠. 좋을 거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미. 맞아요. 에. 그리고 저희가 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콘서트를 못 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 예, 예. 한 5년 만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네네 못했어요. 못했어요. 방금 청취자분도 서쪽 하늘을 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한 소절만 좀 맞춰주세요. 어 맞춰 드릴까요? 네. 나도 너무 너무 듣고 싶어 진짜. 어느 부분을 듣고 싶으세요? 앞에 부분을 듣고 싶으세요? 네. 오늘 맞춤으로 돌려드릴게요. 뒤쪽을 듣고 싶어요. 뒤쪽, 뒤쪽. 뒤쪽을. 뒤쪽. 네.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아, 좋다. 와, 너무 너무 좋다. 아, 끝내주네요 정말. 아니 이 노래를 우리 DJ님께서 이렇게 좋아해주신다는 게 되게 새롭고 낯설네요. 네, 네,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아. 너무 아, 약간 머리가 곤두셨어. 저희는 가수고 예. 연예인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말도 안 연예인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느낌이랄까. 새롭습니다. 네. 엄소리님께서 네. 수수께 예전 첫 무대 보고 반해서 이때 다들 반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본선 때 매번 문자 투표했었어요. 지금도 비 오는 날에는 준준결승 때 부르신 서 쪽안을 꼭 들어요. 맞아, 이거 네. 진짜 많은 분들에게 네. 아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긴 맞아요. 그런 무대였어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아까 저희가 10년이란 시간, 맞아요. 네 이제 시간이 왔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10년 전에 이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추억이었겠구나라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방금 그 짧은 소주관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난리가 나서 소름 돋아가지고 야 양미란님 소름 너무 좋아요. 이은수님 풀로 듣고 싶네요. 서보경님 라이브 목소리 감동보다 소름이 최고예요. 박경수님 좋다. 아니 막 다들 말을 못 이어. 근데 소주관을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짧게 전해드리긴 했지만 콘서트 현장에서는 사실 더 뭔가 편곡적인 것도 그렇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으시면 아마 더 감동이시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진짜 그 10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쭉 달려왔는데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잊지 네. 않고 늘 고마워하고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울랄라 세션의 아. 가장 아 정말 울랄라 세션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결혼하셨군요. 했어요 얼마 전에. 네. 야. 네. 6월 달에 했습니다. 박승일 네. 님이 결혼하셨어요. 네. 네. 헌신 짝 됐습니다. 임지영 님께서 네. 질문하셨습니다. 승일 님 6월에 결혼하셨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깨가 쏟아지고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나요? 어, 다툰 적은 없어요. 어. 다툰 적은 없고요. 혼나거나 제가 삐진 적은 있어요. 어. 자주 혼나시나요? 어, 하루에 그래도 한 번 이상씩 혼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혼나시는군요. 어. 정신교육을 심하게 받으시는구나. 혼나도 좋아요? 어, 예. 워낙 저를 위한 어떤 네. 혼남이기 때문에. 아, 아니어서도 좋은 거구나. 어, 이미 당했어. 아이고 세상에. 혼을 혼이 나면서도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아이고, 눈에서 사랑이 너무 가득하니까. 아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믿고 듣는 그룹 울랄라 세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 어, 특정 작품의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해서 해당 작가나 작품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라이브로 들었던 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울랄라 세션의 최근 발표한 아, 우리 타이틀곡 제목이에요. 이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몽타주, 2번 오마주, 3번 여의주. 여의주. 야 이거를 야, 어렵다. 힌트 가능하신 분?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나요. 어?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그러네. 뒤에 부분만 한국 오마이 오마이 아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네. 1번이랑 2번이 1번하고 2번 네. 이게 아. 많이 헷갈리는데 아, 저는 뭐 방금 힌트로 되는 것 같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풀로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울랄라 세션의 서쪽 칸을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3부로 갈게요. 허중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스 산다. 오늘 최근 신곡으로 돌아온 그룹 울랄라 세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 앞선 2부에서 라이브에 또 잠깐 불러주신 서쪽 하늘에 팬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정명희님이 오늘 월요일보다 더 힘든 수요일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딱 이렇습니다. 아, 생각지 못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 박경수님은 아니 명우님 왜 네. 이렇게 귀여우세요?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 보다. 장동영님은 울랄라 세션 보려고 연차 내고 집에서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팬이거든요.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저희 어제 미리 고지해드렸었거든요. 연차를 줬나봐요. 연차까지 내시고 어이구. 편원길님께서는 야, 이 시간에 울랄라 세션이?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일은 뭐 2시부터 하죠 하셨고요. 네. 오영차님이 울랄라 세션의 모든 노래에는 진정한 울림과 감동이 있어요. 특히 애타는 마음은 요즘 짝사랑하고 있는 제 심정이 가득 담겨져 있어 공감이 가요 하셨어요. 어 짝사랑하시는구나. 아 파이팅합시다. 네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그 짝사랑을. 여기 혹시 짝사랑 전문가 계십니까? 짝사랑 전문가. 저희는 뭐 쟁취하는 스타일들이라. 아 그래요. 부여잡죠 저희는. 네. 자신만 많으시군요. 불교가 불어해버리니까. 네. 최근 결혼하신. 네. 짝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승일 씨가 네. 노래하기 전에 사우정 소리로 목을 푼다고 하네요. 아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좀 목을 좀 이완시킨다고 사우정 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근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목이 긁히지 않나? 아니요. 여리게 이제 성대 접지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예, 바꿨습니다. 아니 그 좋지 않은 방법을 제 앞에서 10년 동안 10년 뒤에 이제 깨달으시고 다른 방법을 또 터득을 하셨단 말이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그냥 입술 떨기랑 뭐 이런 거랑 이런 약간 예, 성대 좀 늘리는 거를 좀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았어. 사우정 소리는 교육하시는 분이 안 좋은 거래요? 예, 좋지 않은. 아 진작에 선생님 빨리 만났어요.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목 푸시나요? 저희도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타인과 거리가 있는 상태. 타인과 거리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그 차 안에서나 이런 데는 안 하고. 그 각자의 에어리어가 딱 조금 존재할 때 그때 좀 하는 스타일. 아 승윤 씨는 아무 데서나 막 하고. 아무 데서나 막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도착해서도 하고 집에 갈 때도 하고 내리면서도 하고. 왜요? 야. 공연이 끝났는데 집에서 왜 목을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병이 있었는데 그게 생기고 나서 갑자기 병이요? 이게 성대 이제 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꾸 이제 증상이 나와서. 저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이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소통에 부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룹에.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삐그덕 되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시 또 부여 잡고 가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렇군요.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뜨겁게 화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아름답습니다. 네. 도원 씨는 뮤지컬을 전공하셨어요. 네. 혹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목이 덜 풀렸어요. 목이 덜 풀렸어? 지금 몇 번 풀어요? 거칠어가지고. 뮤지컬? 뮤지컬 그냥 한 대목 하는 잠깐 들려드릴게요. 기억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쿡 찌르면 나와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 남자가 목 놓아오래 오직 한 여자에게 그의 인생 전부를 바친 불행한 남자. 좋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달이라는 룸. 너무 오래전에 한 거라서 약간 키를 좀 높게 잡은 거 아닌가요? 지금 목이 좀 덜 풀렸어요. 시간이 좀 저한테는 이른 시간이거든요. 사우정 빨리 하세요. 울랄라 세션이 아까 이제 오마주라는 신곡을 이제 불러주셨는데 네. 다른 후배들은 또 울랄라 세션을 오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울랄라 세션 선배님들처럼 돼야지 라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커버곡을 부르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 네. 그런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 근데 사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가장 뿌듯해. 저도 이제 뭐 이제 저희가 부른 노래를 이제 커버하시는 분들을 영상을 좀 몇 개 봤는데 볼 때마다 그래도 이런 어떤 가수의 꿈을 키우는 꿈나무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모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더라고요. 좋은 길을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 그래요. 근데 싱어게인 2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이거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사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요? 어때요? 그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항상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슈스케 경연을 나가진 않았었는데 이걸 하면서 많이 얻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느끼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너무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와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좀 멤버들이 좀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나 관계가 아니라 우리 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야 될 이유에 대한 어떤 명분을 찾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명호님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되게 크게 작게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 자체가 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느끼고 싶어서 경연에 참가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 왜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네. 하셨는데 다시 또 그걸 그게 경연이 네. 경연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스트레스도 압박감. 있고 네, 그럼요. 네. 또 그게 네. 이제 예능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아유 예 뭐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그쵸 그쵸 근데 야 그걸 어떻게 또 다시 또 했을까 아유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유 힘들었을 것 같아 아무튼 자 경연 이번에 끝내시고 나서 이민택 씨 많이 떠오르시지 않았어요 많이 생각났죠 당연히 뭐 늘 생각나요 뭐 경연 때문뿐만이 아니고 뭐 평소에 집에서 이제 잘 때 일어났을 때 늘 생각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특별하다고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 리더 형이 주고 갔던 어떤 저희들의 어떤 그 과제나 숙제 그리고 저희가 해야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리더 형한테 명훈 씨는 그 무대 한 무대 한 무대를 꾸미면서 좀 형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무대 연출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울랄라라는 색깔을 잃지 않고 경연을 해서 너무 감사한 존재이고 지금도 그리고 그 색깔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 있어서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자, 우리 네. 라이브 한 곡 또 들어봐야 될 텐데. 한번 달려볼까요, 한번? 근데 우리 다음 라이브는 혹시 어떤 곡일까요? 이번에는 좀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저녁, 저녁에 거의 뭐 퇴근길에 기쁜 마음으로 치맥 한잔 하면서. 치맥 한잔 하면서.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싫어한다는 곡이에요. 네. 어머니가 애들이 왜 싫어요? 이게 이제 이 곡을 반주하시는 게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집에 전화하라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워낙 배터리 없으니까 끊어요, 끊어. 가구는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배터리 없다고 해. 맞아 그런 내용이라. 이수연님께서 울랄라 세션 10주년 축하해요. 멤버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밤 그래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래서 요번에 들려주실 방금 소개해 주신 곡이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 알겠습니다. 네. 자 울랄라 세션이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들어볼게요. 거침없는 카리스마 장렬한 경단지 가요계의 비주얼 쓰나미 울랄라 Let's go! 아름다운 밤 Baby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지 눈 다 감고 말야 부담 맞춰 놀자 넌 나라 나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은 영영 오지 않아 정녕 지금 당장 전화 여보세요 엄마에게는 는다고 친구네 집이라고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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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자 다같이 소리 질러 아우 아름다운 밤 그 정도로 이런 인기 좋긴 나가시야 멀쩡하는 내가 널 좀 사랑한다 역사는 깊은밤 이루어진다 감정 충만한 밤 감정 충분한 밤 다시 한번 전화 걸어 엄마에게 늦는다고 집이라고 배터리 없다고 전화기 끄라고 Everybody 세상 간섭
빠지 않는 우리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에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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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bump 다 같이 한 번 더 소리 질러 I don't bump 아무것도 상관없는 우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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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pop 야 아 이 작은 데서 이런 흥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체 아 대단합니다 김진우님께서 사무실에 숨쉴 뻔했네요. 와. 2367님이 전화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밤새 같이 놀아요. 올라라 세션. 박유영님은 야 진짜 이 노래는 레전드예요. 노래방 가면 꼭 부릅니다. 아, 불러줘야 돼요. 네. 박효영님은 야 이 곡으로 난타 공연한 적이 있는데. 아 진짜요? 난타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번씩 이 곡으로 다 공연하세요. 와. 애들 어르신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저도 귀에서 피 나올 정도로 들었어요. 하셨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 몰랐어요. 그 스피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전거로 예. 그런 예. 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난타는 처음 처음이에요. 다들 하신다고. 네. 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엄소리님이 명우님 치마 입으셨어요? 바지예요. 키가 좀 커요. 엑스라지예요 그거? 아니 쓰리 엑스. 쓰리 엑스. 그냥 나 같으면 치마라고 했겠다. 엄소리님이 역시 패션 리더라고. 아 세상에. 지금 막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네. 리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인 줄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수현 씨랑 명훈 씨가 평소에 성격과 성향이 180도 반대라는 이야기가 있군요. 어떻게 다른데요? 쉽지 않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음식도 그러시고 뭐 선택하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팀을 같이 잘할 수 있지? 달라서 잘 그걸 같이 같으면 엄청 싸울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정말로 많이 다르고. 달라서 이제 서로 뭐 이제 무대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역할이 명확히 뚜렷이 좀 정해져 있어요. 각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부딪히거나 이런 게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정리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의견 얘기하다 보면은 네, 그럼 싸우죠. 그런데 이제 역할이 이제 아예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명훈이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더 관심 갖는 분야들이 좀 각자 달라요. 비중이. 예. 저는 좀 음악이랑 좀 듣는 쪽에 좀 예민하게 좀 듣는 쪽 편이고 영훈이는 좀 보여지는 무대 쪽에 퍼포먼스 쪽에.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파트가 좀 다른 거구나. 맞습니다. 성향이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명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점이라는 건 남성이라는 점. 그렇죠. 그 말고는 크게 뭐 진짜 그거 빼고는 다 달라요? 거의 뭐 생활 패턴부터 해서 네, 뭐. 모든 게 다릅니다. 네, 음지와 양지처럼. 근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N급과 S급처럼 밸런스가 그래서 맞는 게 아닐까? 누가 양지입니까? 제가 양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팀의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완전 달라. 그러면은 도원 씨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중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N급과 S급을 붙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에 있는 거 같아요. 중간이야. 그럼 오히려 다 약간 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배울 게 더 있는 거죠. 저도 또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아요. 아주 현명한 친구구나. 현명한 친구구나.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발 만난 거예요. 발만 걸친다. 네. 이렇게 발 만난 거네. 정서연님이 사실 반대되는 사람들도 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랑 저랑 성격이 완전 반대인데 33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상드려야 되겠다. 33년째. 박수 쳐드립니다. 대단.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 와이프가 명훈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오. 성향이. 예. 성향이요. 예. 혹시 명훈 씨 닮은 여자를 찾은 거 아니에요? 약간. 자, 지금부터 심리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형수님 예. 코스튬도 좀 있고. 어떻게 보니까 아까 양지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양지의 사람이 필요한데 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좀 예, 예, 아. 그쪽 성향이라서 어. 밝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잘 만나신 거예요. 예, 지금 잡은 손 꼭 잡고 놓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네. 도원 씨가 네. 어, 방금 이제 말씀은 중간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좋다. 네. 배울 점이 더 많아진다. 네. 근데 최종 꿈이 다른 행성 이주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지금 어. 환경 문제라는 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 제가 잠깐 아 그것 때문이야. 그런 것도 있고 아~ 뭔가 어, 지금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다.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에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행성 이주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 네. 모든 아, 활동에. 그래서 환경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운전면허도 아직 안 따고. 네. 어, 정말? 운전은 아직 거들떠부터. 아 여기 매연이. 매연 때문에 지금 네, 거의 뭐. 지금. 네. 아 진지하구나. 어, 멋집니다. 어, 멋져요. 아, 멋진 친구예요. 걸어다녀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세 분과 함께 유쾌한 시간 지금 함께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빨리 갔습니다. 어, 세상에. 한 분씩 우리 한 분 한 분 다 팬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환경을 생각하신 도훈 씨부터. 아, 네. 네. 저희 팬분들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콘서트? 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저희한테 써준 글귀나 이렇게 어. 선물을 주셨어요. 맞아요. 영상으로. 어. 그것들이 너무 가슴에 많이 남아서 제가 노래하다 울컥했는데 어. 항상 어, 맞아. 그런 마음 잘 받아서 저희가 좋은 무대와 노래 전해드리도록 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멋지다. 네. 아, 네. 지난 콘서트의 여운을 여러분들 어, 사라지지 않을 시점에 늦지 않는 시점으로 다시 한번 좋은 자리 마련해서 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들어 볼 테니까 어.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콘서트?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어. 소공연이 될 수도 있고 뭐 팬미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대표님 지갑 사정에 따라서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가수와 팬의 관계라기보다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친구의 관계라고 맞아요. 해도 네, 뭐 낯설지가 않은데 이제 진짜 이제 친구로서 사람답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다음 10년도 부끄럽지 않은 네. 친구로 남자. 친구로 남겠다. 네. 어, 자랑스러운 친구 하나 있는 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자랑할 수 있는 친구로. 아, 저희한테 그런 말 해주셨어요. 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아요. 그냥 말이, 오빠들이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팬들이. 네. 네. 그 말 듣고 노래할 때 울었어요. 울컥했어요. 아, 진짜 팬들이 진짜 좋다. 네. 너무 아름다운. 정말 좋은 팬들. 네. 좋은 아티스트에게 좋은 팬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울랄라 세션과 함께했고요. 돌발 퀴즈 정답은 2번 오마주였습니다. 당첨자 아~ 명단은 성우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맛에 산다. 오늘 언제나 유쾌한 그룹 울랄라 세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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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